네, 이데일리 TV입니다. 고려아연, KB금융, 바이넥스, NVH 코리아, 동양철관, 한국콜마, 샘표까지 들어왔고요. 한국경제TV는 SBS, 한국콜마, 더 네이처홀딩스, 알체라, 제주항공, 겐티스, LS, 삼천당 제약을 선정했습니다. 매일경제TV는 라온피플, RS오토메이션, 프리엠스, 데브시스터즈, 한전산업, 테스, 참좋은 여행까지 담았네요. MTN은 현대약품, AP시스템, LF, SK케미칼, 파워로직스, CJ, CGV를 선정했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좀 느끼는 건데 각 경제 채널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관심주 꼽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예. 요즘 이제 상승을 신고가를 내고 난 이후에 주수가 조정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종목 선정하기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보니까 좀 업종별로 골고루 선택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종목을 또 선정을 해 오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우선 첫 번째 종목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고려아연입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글로벌 경기 부양에 대한 예. 기대감의 수혜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 오늘 뭐 골드만삭스가 상당히 어제 긍정적인 얘기했죠. 3,700까지 간다. 예. 예. 저도 그보다 더 갈 것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종목들 여러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거기에 편승돼서 올라갈 그런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특히 원자재 가격들이 폭등을 했죠. 얼마 전, 지금 계속. 원자재를 23개를, 가격을 추정하고 있는 블룸버그의 원자재 상품 현물 지수가, 지난 2020년이죠. 3월 18일 날 바닥을 찍고 265포인트에서 어제 확인해 보니까 443포인트까지 무려 67% 급등을 했습니다. 그 종목들을 보니까 옥수수 가격 같은 경우는 5달러 55센트로 어제 끝났는데 4월 대비 84% 급등을 했고요. 뭐 대두 가격은 70%, 그리고 밀 가격 40% 급등했는데 뿐만 아니고 지금 비금속 가격도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죠. 예. 예, 구리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11년 만에 통당 9,000달러를 넘었고 예, 그리고 니켈 가격 같은 경우는 2월 달 내로 지금 톤당 2만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다 돌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신종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글로벌 증시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거기다가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달러나 금을 같은 것들을 사기보다는 달러나 미국채를 사기보다는 예. 원자재 투자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해서 헤지로 많이 그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산은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자동차, 가전제품에 모든 게 다 들어가죠. 여러분 생활용품에 들어가는 철판재, 부신기옥에 사용되는 아연, 그리고 자동차 배터리, 원료와 함께 건설 자재, 전선 피복 등에 사용되고 있는 연, 그리고 뭐 금이나 다른 은 같은 도 재련하는 회사인데요. 뭐 가장 중요한 건 어차피 뭐 매수 가격이죠. 그죠? 네, 매수 가격인데 오늘 또 조정을 좀 잘하고 있는데요. 매수는 한 42만 원 정도, 목표는 45만 원, 그리고 손절매 가격은 38만 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매수는 42만 원, 목표 1차적으로는 45만 원 선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원자재 관련주라고 했을 때 뭐 LS도 있고 풍산도 있고 고려아연 뭐 이렇게 많이 꼽히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좋은 종목인 건 알겠는데요. 그렇죠. 예, 예.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을 하게 그렇죠. 되다 보니까 예, 예. 아무래도 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자꾸 중소형주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있는데 뭐 상장 주식수 같은 경우에도 1,800만 주밖에 안 되기 예. 때문에 유통 주식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뭐 거래를 해도 제가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좀 가격대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볼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려 아연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가죠. 두 번째 종목은 금융주의 대장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예, KB금융입니다. KB금융 살펴보죠. 예. 네,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은 지금 하고 있죠. 아주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수혜주입니다. 일반적으로 경기 민감주로 분류되고 있는 금융주는 미국 국채의 수익률과 함께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금리 상승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을 하면서 증시에는 약간의 부정적일 수는 있는데 금융업종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예. 수혜를 받는 업종인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작년에 유행을 했다가 백신 개발이 하면서 경기 부양 기대감까지 가세가 하면서 지금 미국 국채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도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백악관은 당연히 민주당이고 그리고 하원과 상원 모두 지금 양당이 다 민주당 블루웨이브를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영향을 받고 있으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글로벌에서도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수가 KLX 은행 지수가 있죠. 그거는 금융 지주와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8개의 은행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 2월 1일 날입니다. 얼마 전까지 571포인트를 기록했던 이 지수가 예. 오늘 또 지금 보니까 한 9포인트 이상 올라가면서 634포인트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 벌써 한 10% 이상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은행주들이. 그래서 예. 특히 이제 대표적인 KB금융 좀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B금융이 지금 44,000원대 오늘 강보합권 흐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네요. 어쨌든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금리 수혜주로서 볼 수 있고 지금 미국 금리도 그렇고 국제 금리가 국내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금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우려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안에서 또 수혜주를 찾는 그렇죠. 이제 그런 모습이네요. 네, KB금융 대장주로서 네. 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 가격 지지 않았네요. 매수 예. 가격은 43,000원, 목표가 5만 원, 그리고 손절라인은 4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손절라인은 4만 원대.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제시를 해봐 주셨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빨리 진행하도록 하죠. 다음 종목은 이 대장 음식료 관련 종목 갖고 나왔는데 음식료 대장은 지난주에 이제 CJ제일제당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저평가된 종목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아, 샘표입니다. 아, 네, 여러분 네. 잘 아시는 간장 만드는 회사죠. 샘표식품의 지주사인데요. 지주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분법 이익이 증가를 하면서 특히 지주사업 부분이 실적이 양호하고요. 거기다가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면서 모든 집에서 이제 음식을 많이 해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장류나 음식에 들어가면 조미료, 에센셜 등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또 이 회사가 건강식품 라인업도 셋업을 하면서 매출 성장세가 상당히 좋은데요. 주식도 좀 이 종목이 별로 없어요. 보통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고려아이도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16년 8월에 스핀오프 인적 분할이 되면서 228만 주가 감소한 215만 주였다가 2017년도 3월에 할인 유상증자를 해서 조금 늘었어요. 71만 주가 증가했지만 287만 주밖에 지금 없습니다. 거래량도 별로 없는데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급하게 여러분이 매수하기보다는 가격대를 제시해서 매수 가격은 한 지금보다 2,400원 싼 5만 원 정도. 5만 원 정도. 목표 주가는 6만 5천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44,000원 제시해 드리는데 너무 급하게 매수하지 마십시오. 거래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예. 조정 분명히 들어옵니다. 거래량 부분을 좀 신경 쓰시면서 너무 급하게 따라잡지 마시고 일단은 오늘 눌리고는 있습니다. 52,400원 2% 가까운 하락률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빠졌을 때 관심 있게 보시고 1차적인 목표가 6만 5천 원 선까지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대표님의 관심주 봐야겠죠. 네, 그렇죠. 오늘 대표적인 종목은 여러분들에게 악재를 사랑하라라는 주제로 한 종목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문구인 것 같은데요. 네. 예. 악재 있는 회사입니다. 그 종목은 이제 이름이 SK 네트워크스인데요. 뭐 2월 17일 날 뭐 잘 아시겠지만 최 회장님이 좀 불미스러운 일로 구속이 됐죠. 예. 뭐 개인의 잘못된 일은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만 대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은 회장이 혼자 그 회사를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회사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사이기 때문에 국내 글로벌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적자를 내고 있다가 작년 3분기까지 적자였습니다. 예. 4분기 내에 턴어라운드 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져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중국 법인 같은 경우에도 미국 미중 무역 전쟁에도 불구하고 예. 중국 상해 법인을 두고 있는 상해 법인에서 중국 내에서 유통과 그리고 여러 가지 원자재 등 굉장히 실적을 잘 내고 있어요. 국내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1등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스마트폰 매출이 1년에 한 700만 대 이상 나고 있는데 1등 업체고요. 거기다가 지금 뭐 자회사인 SK네트워크스를 통해서도 SK텔레콤이나 SK브로드밴드 등 네트워크망을 운영을 하고 있고 IT 솔루션 장비들도 유통하고 있는데 매출이 상당히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국내 렌터카 사업 부분에서도 현재 11만 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17개 지점에서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고요. 예. 뿐만 아니고 스피드메이드죠. 예, 그 정비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괜찮습니다. 거기다가 4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AJ 렌터카가 실적이 좋아요. 예, 거기다가 국내 렌털 사업에 또 한 축을 긋고 있는 SK매직이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으면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악재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뭐 악재는 이미 뭐 주가에 반영이 돼서 폭락이 좀 나왔기 때문에 예. 조정을 했기 때문에 차트상에 지금 보시면은 매수 가격이 오늘 5,400원 정도 오고 있는데 조금 더 조정을 해서 5,000원 정도까지만 뭐 그렇게 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악재가 소멸됐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5,000원 정도 매수해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6,5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4,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악재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은 오너리스크가 악재로서 말씀을 해주신 건가요? 그렇죠. 네. 앞으로 이 오너리스크를 뛰어넘을 새로운 모멘텀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서 SK네트워크스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5,440원 흐름입니다. 강보합권 움직이고 있고요. 매수가는 5,000원 선인데 조금 그거보다는 좀 덜 빠질 수도 있다라는 네네. 언급을 좀 해주셨네요. 해소가 됐기 때문에 목표가는 6,5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